박선준입니다. 그 자는 한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무슨 단둘이 널리는 시원철놈이 있어. 만약에 청편은 이 죄를 우리가 대대 못 했지만 이 내 아들 대대 선선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생한테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최영호 의원, 과거를 좀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심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었는지. 엄청 빨갰어. 너무 무거웠어. 자, 한턱씩 얼마나 빨갰는지. 미국의 대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한 6자 회담의 전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istorted information that the DPRK government not is allow the ordinary people to go out, you know, for work or what. 와 진짜 이런 자료가 있으시구나. 야, 근데 내용이 진짜 빨갛다. 완전 붙은 사람이다. On his way back to hotel, he was surprised every night he see young children playing, going, you know, without any adults looking after. And he found out that, oh, this Pyongyang city is so safe. 아니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셨지만, 네. 아 근데 이렇게 탈북을도 하셨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솔직하게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어떤 심정이셨는지 진심이셨습니까? 그 이제 저기서 본 저 모든 장면은요, 제가 영국 사람들 앞에 사는 강연 장면입니다. 이제 그 뒤에 책이라 있는 저것은 런던에 있는 큰 도서관에서 이제 청중들 앞에 놓고 하는데, 저거는 꼭 찍어서 제 측에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강연 장소에 갈 때는 북한 외교관이 2명 혹은 3명 정도가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체크하고요. 저게 올라가면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이제 전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다 100% 연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저기서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말하는 분도 자유롭다. 네.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그 부분이 제일 그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자기 감정에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참 어리석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남편이 거기서 세포 비서를 했으니까 그 대사관 뭐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앉혀놓고 강연회를 하는데, 뭐 김정은께 충성하자 내용은 이런 거죠. 근데 그 소리 쑥 듣고 보니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서는 저를 안 하는데 나와서 막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게 연극을 잘해? 그렇지. 네, 네. 난 그렇게 이성적인 행동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늘 제가 한 말이 난 차라리 거짓말 할 바에는 입을 꼭 닫겠다고. 말 안 하고 말지. 네, 네. 말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우리 남편이 그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들 어죽하겠냐.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 대목에서 그 제가 요 대목에서 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연기한다고 이걸 이게 이해 못하는데 북한에 해외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 대사관 안에서 서열 1위가 대사입니다. 그리고 서열 2위가 당비서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제가 당비서인데 매주 토요일만은 온 대사관에 뭐 직원들 애들 다 강당 홀에 모여놓고 당비서가 나가서 강연을 해야 돼요. 어떤 강의? 매주 토요일 날 아침부터 와.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식사 시간 2시간 지나고 2시간부터 또 토요 학습이라는 거 계속하고 하루 종일요? 하루 종일 5시까지 하는데 이 집행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합니다. 그치,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뭘 해라고 평양에서 번외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 우리는 모두 다 장군님의 총폭탄 이런 제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총폭탄 정신으로 강연해라. 그럼 내가 나가서 강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 장소가 평양이면 듣는 사람도 다 받아들여요. 근데 런던 한복판에서 내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장군님의 총폭탄. 장군님은
명사수거, 명사청소년, 명사수거, 우리는 청을 당겼을 때 안에 들어간 하나리다. 이런 이야기를 모아놓고 하니까 월화수목 금까지 영국 학교와 대학에 다니던 애들을 모아놓고 맞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애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만 난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 야, 여보, 제발 좀 그런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죠. 아이고. 좀, 이해가 된다. 아니, 이거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까? 그런데 나는 그것도 런던 한복판에서. 아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 이거. 그럼 당신 내 심정을 한번 이해해봐라.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끌려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저는 요 대목에서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예. 첫 번째는 사실은 태용호 의원님은 의원되기 전에 북한 외교관일 때 굉장히 새빨갛잖아요. 네. 시뻘갛잖아요. 그래서 막 싸워요. 외교 무대에서. 촌스럽고 말도 안 해 억지 주장하는데 그게 DNA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라는 사실과 똑똑한 외교관들이 왜 국제무대에서 북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우고 억지부리나 했는데 그분들이 다 속으로는 알고도 연기하고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아내분인 우리 오혜선 씨가 사실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 여보! 라고 집에서 구박했다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태용호보다 시뻘거면 더 시뻘거야 돼요. 아, 진짜? 왜냐하면 제가 오혜선 씨 가문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요? 아, 조사 한번 들어갑시다. 예. 사실은. 조사합시다. 더 빨간 분이거든요. 오혜선 그녀의 실체. 사진이 있어. 아니 뭐야, 다큐멘터리가 있네. 영화도 엄청 많아요. 2014년, 그러니까 이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혁명성과 책임성이 남달리 높은 500명 동지를 언제나 굳게 믿으시고 어려운 겁을 맡기곤 하셨으니 그때마다 투사의 대답은 알았습니다. 오직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뒷전에는 투사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 당과 혁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시던 경외하는 장군님의 그 간곡한 교시가 쟁쟁히 울려옵니다. 오금철. 오천 당숙. 오금철. 와, 이거 나도 뉴스 이름 들어본 거야. 되게 행동이 자유롭다. 저 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신 것 같아. 원래 친한 것 같은 느낌. 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가문이고 네.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혜선 씨의 이 가문을 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주목해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오혜선 씨의 작은 할아버지인 오백룡입니다. 네. 앞서 북한 매체에서 오백룡 동지로 불러요. 쉽게 말해서 북한 위인전에 나오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인이냐면 빨치산 가문의 창립 멤버이자 김일성 주석과 함께 빨치산 항일 운동을 한 동지 관계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오금철과 오철산 이 두 분이 가계도에 등장을 합니다. 오금철은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 오철산은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그러니까 오천 당숙이 북한 군의 공군과 해군을 꽉 쥐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혜선 씨의 부친이죠. 아버지인 오기수는 북한군 고위 정치 장교를 양성하는 김일성 정치대학의 총장의 총장. 총장이요? 총장. 나 정치대학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가문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혁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북한 내에 있어서의 모든 요직과 핵심을 쥐고 있는 이게? 어디를 봐도 새빨개. 어디를 봐도 새빨개. 그러니까 이 당에 대한 이 사상적인 배경이 철두철미한
가문에서 그러네요. 이제 이 귀하게 오해선 씨가 자리 잡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태용호 의원이 업어탄 거죠 이렇게 올라탔죠. 올라탔죠. 그래서 장난 발가심. 의원은 그냥 이 가문에서 커리어는 부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넘사벽이죠. 태용호님 입장에서는. 사모님인 오혜선 씨는 넘사벽이에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출신 성분으로만 따지면 탑3하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한영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제일 출신 성분이 세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완벽한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럼 오혜선 씨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나라로 치면 외고, 특목고와도 같은 평양 외국어 학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학원 중에서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영어과 출신이에요. 이건 우리 태영호 의원님과 동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의 외대인 평양 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실시셨구나. 맞아요. 근데 동문을 들으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우리 이만갑에도 자주 나오시는 고영환 박사님. 동문이시고 그리고 이제 칼기 사건의 김현희 씨와도 동문. 아 진짜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사들이 동문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니 김현희 씨를 그 학창 시절에 알고 계셨나요? 리전드였어요 그분은. 대학의 리전드에. 네. 어떤 면으로 후배들한테는 그분으로서 매교관의 딸이었고 그렇게 기뻤대요. 너무 예쁘고 착실했고 막 중앙당에 뽑혀서 갔다. 그러니까 네. 대학을 졸업하다가 도중에 뽑혀가고. 네, 대학을 마저 졸업 못했어요. 아니 지금 미모로는 우리 뒤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뒤지지 않는다는 걸 어디서 증명을 하냐면 북한에서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귀빈들의 통역을 담당하는 엘리트 재원이었습니다. 집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충성하는 그럼요. 그렇죠. 정말 빨갛고도 빨간 이런 집안부터 그러셨는데 왜 탈북을 또 결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난 어렸을 적에는 정말 내가 특산한 줄 알았어요. 아빠 엄마처럼 내가 이제 이 충성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것이 내 운명이고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애국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거든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남편 따라서 외국에 나가면서 보니까 김씨 패밀리의 비리도 알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북한 사회 제도의 그 불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원했던 세상이 아니로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깨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충성하지 않으리라. 이런 게 저는 제 생활 하면서부터 확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거는 북에서 얘기하자면 보통 가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에서 이미 이름을 다 아는 이런 분이 태용호 의원과 만났어요. 근데 태용호 공사도 당시에 뭐 보통 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고 수재인데 정략 결혼하신 겁니까? 그렇지. 우리 그 나하고 그 학원 때부터 같이 딱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멋진 그 남자 소개해준다는 거. 멋진 남자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부풀려서 막 말했는데 부풀렸어. 그다음에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 남자 친구의 친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나 정동호. 친구의 친구. 네. 근데 잘 생겼어. 키도 크고. 우리 남편이요? 예. 아, 얘기했어요, 동호. 동호가 안 돼. 동호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호 얘기. 동호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호 얘기. 아직까지 동호가. 네. 동호가. 네. 근데 그래서 약속하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그래서 아. 힘든 마음으로. 아 근데 막 그 친구가. 이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건가? 그치, 네. 저는 매번 북한에서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항상 그 자유에 대한 그 희망을 가졌어요, 꿈을. 아, 그래도 우리 가족 넷이서 나가면 이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끼리는 뭐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항상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 영국으로 나올 때는 큰 애는 도둑이나 걔는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걔는 떨구게 됐어요. 거기 2013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매번 애들하고 함께 다녔는데 이제는 더 없겠구나 기회가 없겠구나 했는데 1년이 딱 지나가지고 2014년도에 같이 일하던 지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외국에 나가 있는 집 자녀들에 한해서는 대학생인 경우에는 부모의 부담으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할 수 있게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북한 외교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랬어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내가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못하면
정말 평생 기회가 없다고 난 안 들어간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당신도 이번에 우리 애만 나오기만 하면 우린 들어가지 말자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애가 성과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우리 남편하고 나고 늘 그랬죠. 저녁에 이제 우리 밥 먹기 전에 한 시간씩 저 대사관 주변에 산보 운동 삼아서 다니곤 했는데 대사관에서 이런 말을 못하니까 다 이렇게 도청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계속 주입을 했죠. 우린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우리 남편은 사실은 다 자기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가서 또 괜히 경솔하게 입을 열릴까봐 그러다가 우리 애가 이제 마지막에 6월에 졸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6개월 과정 안에 줄어들었어요. 왜요? 그 학교에서 과정 안에 그 실습 기간이 없어졌어요. 아이고야. 그러다가 애가 그때는 막 북한에서 이제 애들 끝났으면 다 드래곤을 했거든요. 네. 끝났는데 왜 있어? 그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아 이제는 결심할 순간이 왔다 해가지고 네. 우리는 될수록 좀 영국에 더 있으려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면 2016년 3월달경입니다. 그때 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여정업은 집단 이제 13명. 아, 예, 예, 예.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출한 뒤에 어제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가 북한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여정업원들이 탈북하자는 이 공감대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 자녀 큰애들이 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미쳐있다고 한다. 그러니 빨리 25세 이상의 자녀들은 빨리 평양으로 다시 또 들여보내라. 들여보내라. 이렇게 돼서 겨우 2014년에 데려 나왔는데 거기 2016년 3월 달에 끝난 겁니다. 이제 무조건 다 들어가라. 이런 게 이제 결국 우리로서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가 런던에 도착했을 순간에 이러더라고요. 하늘이 준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먼 훗날 꼭 우리도 후회하고 자식들은 우리 부모들 보고 아빠, 엄마 그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잖아. 쉽게. 그런데 우리를 결국은 그때 끝까지 데리고 북한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당신 꼭 원망 소리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빨리 결심해. 이 이야기를 계속 나한테 한 거지. 대단하시네요. 막상 생각은 해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일 딱 그날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탈북 그 확고하냐. 딱 그날 떠나기 전 자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확고하지. 마지막까지. 그 용어도 탈북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때 처음으로 탈북이란 말을 해서 그때는 뭐 어디 우리 남아야 되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떡할까? 뭐 이 정도로 나눴다면 그때는 딱 남편님께서 탈북하냐. 너 그게 확고하냐? 그러더라고요. 탈북이란 용어. 네. 그래도 쉽지 않은데. 근데 나는 지금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면서 그랬었는데 정작 딱 듣고 보니까 심장 덩텅 내려앉는 거예요. 아,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내 이제 이 손을 하나 놓고 발이 어디에 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갈리겠는데 그치.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들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정말 이게 내가 옳은 길일까? 야,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은 들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들은 다시 북으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모습을 보는 건 더 참을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탈북을 또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솔직히 북한에서나 연구했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애들하고 해본 적 없어요. 애들이 생각이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야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 큰애한테 먼저 이야기하자 해서 큰애를 데리고 제가 공원을 척 돌다가 야 주혁아 우리 너는 북한과 갈 수 없다 이제는 떠나자 그러니까 애가 맨 처음에 내가 자기를 떠보는 줄 알고 어떡해 아버지 또 뭐 저를 떠보면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진심이다 그리고 이건 엄마하고 이미 다 토론했다 그러니까 엄마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동의했어 난 그 말 처음 듣어요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있더니 진심이다 그리고 이건 엄마하고 이미 다 토론했다 그러니까 엄마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동의했어. 난 그 말 처음 듣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아,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정말 좋겠는데 차마 저희가 부모님들 보고 마음은 있었는데 저희가 부모님들 보고 본인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지금 아이 때부터 걔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까지 그치? 영국에서 살아 애들인데 아니 영국에서 살던 아이가 북한에 가 산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러나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이 말을 꺼내주니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겨낼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같이 아버지를 보증해줬던 그 선배들, 같이 나눴던 대상한 저 사람들, 우리 친척들, 뭐 숱한 사람이 불이익을 보겠는데 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지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괜찮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책임질 걸 다 책임지고 우리 소망은 다른 거 없다. 너희들만이라도 대한민국에 가서 편히 자유롭게 살면 우리는 더 바랄 거 없으니까 너희만 오케이 하면 갈게.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오히려 네. 생각이 있었던 거지만 말을 못했네. 근데 저는 그거 처음 듣거든요 지금. 애들이 어떻게 우리 남편하고 같이 얘기한 건 모르는데 저는 막 저마저마해서 기다렸어요. 애들 반응을 모르니까. 애들이 안 가겠어요. 갑자기잖아. 네. 근데 우리 큰애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심이 얼었구나. 네. 자 4시서 합의는 봤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어디서 살아야 되나 고민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한국 가서 이제 우리 모함에 살까. 그렇죠. 근데 제가 런던에서 그 살던 거기에 이주민들이 많아요. 영국에는 맞아요. 집사람이 자주 가던 뉴멀던 거기에 탈북민이 800명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니던 면적당 탈북민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영국입니다. 탈북민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가서 상품 사면 옆에서 카운터에서 일하든지 카운터에서 탈북민들이 우리가 물건 산 걸 탈북민이 계산해줘. 신기하다. 신기하죠. 아, 맞아. 우린 통일된 세상이에요. 사실. 통일된 세상에 우리 보고 우리 북한 외교관 탈북민들에서 좀 약간 한복도 말 때 저 배추 좀 싼 게 왔습니다. 배추 좀 누구니까 빨리 사라는 거야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 이야기에 거기서는. 재밌다. 그래서 이제 다 보니까 거기도 영국도요. 이주민 1세, 파키스탄, 인도, 거기 와 있는 탈북민들 1세는 채소 장사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세탁소. 그래서 우리 저희 집사람 둘이서 한국에 가면 난 아직 뭐 아픈 데는 없으니까 난 세탁소 하고 우리 집사람은 난 빵집 할 거야. 그래서 베이커리. 베이커리도. 그래서 영국 서점에 가서 베이커리와 관련된 베이커리 아리스트와 관련된 책은 하나같도 그렇게 사가지고 왔어. 그 책을 가지고 빵집을 열겠다는 거지. 그것도 굳이 영어로 된 거야. 영어로 된 거야. 한국에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그 책이. 그래서 국정원 왔잖아. 그저 국정원에 오면 짐 다 연락해서 짐 다 수색합니다. 다 보는데. 굳이 수색한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수색이지. 책 다 이렇게 안에다 맞아, 보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보잖아요. 아, 책 이거 같은 이거 트렁크 여기서 여는 거 나오니까 빵 책과 관련한 게 그냥 나와. 국정원 간부가 이렇게 보다가 아니, 왜 빵책은 왜 이렇게 만나고? 아니 그 빵책은 왜 이렇게 많이 갈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니 이제부터 와서 대한민국 가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나는 세탁소, 우리 집 사람은 제빵, 빵집 하나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분이 맨빵집이라 맨빵집인데요. 실행하기 직전 마지막 날 가족의 분위기는 어떠세요? 우리 내일이잖아. 그러니까 내일 일단 대사관 밖을 무사히 나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걸 대사한테 뭐라고 구실을 붙여서 나갈 것이냐 계속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 일요일 날 보니까 영국하고 포르투갈하고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날 나가자. 왜 그러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 보러 다 팝에 가요. 맥주집에. 맥주집에 가는데 우리 애들이나 나나 엄청 축구 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 영국 축구는 팝에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사도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날짜는 그렇게 정하고 그런데 만약 이거잖아. 대사도 축구도 광이니까 같이 가자 이런 것도 없고 오마이갓. 아유 부장님 눈치 챙겨.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또 구실 예를 들면 안을 다 생각하면 그다음에 몇 가지 평시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요 많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마지막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 끝나잖아. 그럼 내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훈련도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 내리면 끝나잖아요. 같이 지나던 이 친구들하고 다 끝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잠이 올까? 우리 집 사람은 뭐 할까 내가 보니까 집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어차피 분명 다 와서 이제 벌 거야. 나는 솔직히 그 우리 대사 현학봉 대사하고 나하고
같이 맞아. 평양 외고가학원 동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진짜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데 내가 떠나면 이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될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편지라도 써놓고 가자. 왜 마지막에 거짓말을 속이고 가잖아. 그렇죠. 축구 보러 간다고 네. 한국으로 오는데 내가 편지를다 대서동지 정말 미안합니다. 막 지금도 눈물이 나요. 이렇게 정말 대서동지는 형으로 애해줬는데 내가 속이고 간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으냐. 그래서 가는데 통일될 때까지 꼭 건강하게 지내라. 꼭 만나자.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원망하라 하고 편지 쓰고 왜 우리가 북한을 떠나게 되느냐 그 심정을 대사한테 구구절절히 다 쓰고 통일이 되면 꼭 만난다. 그러나 대성자인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북한 대사관 밖으로 나가는 건 용서해달라. 아마 그 다음날 우리 간 다음에 아마 들어와서 다 봤겠죠.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는 집에서 남몰래 한국 영화를 보는 생활 풍조를 북한 땅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왔어요. 네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땅 문 열고 나오면서. 와, 기분 진짜 이상했을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안도했죠. 떠날 준비를 하면서부터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어요. 불안하게 했는데 애들도 어쨌든 자유로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자유로운 땅으로는 데려왔으니까 행복했어요. 대영호 당시 공사께서는 국정원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안가에서 자잖아요. 자는데 네. 이게 한국에 왔다는 감이 안 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밤 자는데 계속 악몽을 꿉니다. 어떤 악몽을 꾸는가 하면 때로는 런던거리에서 도망치고 맞아. 북한의 수석자가 따라오고 또 때로는 평양인데 맞아요. 내 옆에 친구가 내가 탈북 간다는 걸 제보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다음에 보이브에 내가 끌려가서 이 막 아니라고 막 뻗치는 이런 꿈을 계속 안가에 근데 꿈꾸고 나면 이 침대 이 밑에 땀이 식은 땀이 쫙 식은 땀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 계속 북한에 잡혀서 끌려가는 꿈이 한 4년 가더라고. 저도 같아요. 저도 최근에 내가 오래 가셨네요. 야, 내가 지금 북한에 있는데 야 이제 내가 근데 그 말은 좋겠으면 좋겠어. 그래? 나쁜 말은. 아 그래서. 귀여우셔. 너무 귀여우셔. 그런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대부분이 조용히. 살고 싶어 하고 얼굴 안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활동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웬일이야 막. 그건 안 말리셨어요? 처음에 말렸어요. 처음에는 막 아니 여기 무슨 뭐 국회 아니 여기서 평생 하신 분들도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갔다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처음엔 저도 그랬는데 국회로 나오 전에 사회 시민 활동을 좀 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남편이 자기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뭐 사실 이 한국에서 이렇게 환영을 해줬지만 사실 북한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17년 5월 3일 제 누나하고 동생이 우리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감리 한 명도 다 자기 직책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 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무슨 담둔에 넣어내는 시원철로 무슨 있어. 이 청년은 이 죄를 우리가 대대 못했지만 이 내 아들 대대 선선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 영상을 보시고 나서 태영호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고, 야, 이건 애가 우리 누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생한테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또 나는 여기서 그 죄를 내가 빨리 그 씻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전체 북한 주민들을 빨리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감이다. 네. 북한의 적을 만드는 전 세계에 공개한 거는 결국은 나를 끌어안혀서 여기서 반북인권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 그걸 보면 그런 결심을 다졌죠. 오혜선 씨께서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네, 불편. 나는 이거를 그때 처음에 한번 지금 내가 두 번째로 보는데 아, 저는 유튜브에서도 이거는 항상 보지 않거든요. 네. 아, 우리 사람은 일부러 안 봐요. 네,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정말 아,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배신자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많이 제가 배신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한국에 와서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배신일까? 내가 이 자유를 찾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고 또 지금도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뭐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항상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죠. 이게 사실은 북한 매체에 나오셔서 굉장히 험한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그 가족들은 북한에서 맞아요. 그나마 네. 살아갈 수 있고 북한이 그만큼 또 태영호 의원님 가족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한국당에서 잘, 건강하게 그렇죠. 잘 살아서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자 아마 이런 간절함만 있었을 겁니다. 네. 반드시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된 강국을 일도 세우게 되자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야, 이거 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흥부가 나왔어요. 네. 아 이때 기분은 정말 반가웠어요. 네. 저는 그래도 아니 그러면 우리 언니랑 다 무사할까? 좌천당하지 않은 거죠. 네, 무사할까? 막 만나고 싶은데 내가 또 그 괜히 섣불리 나서다가 또 형부 힘들게 한국 왔는데 발을 먹을 잡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에이, 참고 만나지 말자 했어요. 네. 보지 말자 했는데 아 아니다. 멀리에 가서라도 내가 봐야겠다 해서 와. 아이들 둘을 아빠는 그럴 때 다음 그날에 빠지지 못할 일정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나도 보러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갔다가 혹시 나는 누가 알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거. 국정원에서 가지 말고 가족은 그럼 괜찮다 괜찮다 네. 그래서 네. 갔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상암 경기장이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인데 거기 주석단에 지금 아저씨가 나와 있고 우리 애들은 제일 저 뒤에 저는 이렇게 쌍안경으로 멀리서 봤거든요. 아이고야. 네, 그 좀 막 뜨지 않고 우리 애들이 엄마 나도 좀 보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조금 있다가 김정은을 막 찬양하는 이런 게 막 서로 뭐 축하도 나누고 막 환영식도 하고 예술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아 아저씨가 나하고 다르구나. 내가 이전에 아저씨도 볼 수 없지. 네, 네. 근데 나도 저렇게 살아왔지. 맞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야,
정말 내가 정말 거짓말을, 예? 죄를 많이 지은 그런,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네,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대단히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3층 서기실에 암호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5천 당숙, 우리 아버지 4천 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490페이지 거기에 이제 썼거든요. 6.25 때 월남 내렸던 이야기를. 네. 하루 국정원에서 전화가 따르렁 하고 저한테 옵니다. 그 이야기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수원에서 날 만나자고 한대요. 오. 그래서 예? 하고 내려갔습니다. 우와. 당장 만나보자. 네. 하고 구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1950년 10월 달에 그분이 함경북도 명천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하고 마지막 나눈 대화. 네. 요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들려준 거하고 딱 같아요. 오! 야, 더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냐? 당숙이 가만, 내가 북한에 있는 친척들 사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분한테 북한에 있는 친척들 사진이 어떻게 있죠? 그러니까 고향이 너무 가보고파서 브로커한 데다가 돈을 주면서 고향에 있는 친척들로 다 갔대요. 그래, 그 브로커가 예 하고 가서 진짜 다 가져왔는데, 내가 말하는 기적은 거기에서 제 일곱 살 때 사진을 찾은 거예요. 제 일곱 살 때 사진을 찾은 거예요. 대박. 사진. 와, 신기하다. 와, 자랑하자. 와, 어디요? 이게 저의 일곱 살. 그리고 이게 제 삼촌이고 제 삼촌 엄마인데, 저의 삼촌이 약혼식 하던 날 우리 가문의 사진인데. 근데 깜짝 놀라서 나는 너무 기분 좋은데, 집에 와서 딱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언니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당신 언니 찾아줄 거야 라고 나섰는데, 이제부터 당신 이야기. 보고 싶은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이전에 서련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네. 만났던 그 거려인 그분하고 만나서 딸이, 그러니까 이복 언니죠. 아, 네. 이복 언니. 예. 네, 근데 그때 아빠가 귀국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빨치산 유산이라면 분명 이렇게 막 믿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 러시아 유산 아니지만 거려인이었어요. 아, 말이 안 되죠. 근데, 아, 그게 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네, 네. 그러니까 아빠가 불신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저기 서류가 관련한 행위는 또 마찬가지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또 많이 또 친척들이 이혼해라 이혼해라 계속. 아, 이혼. 그래서 이복 언니가 있으시고. 네네네. 그래서 이복 언니가 아버지가 너무 평생 보고 싶어 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또 이복 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나는 꼭 그 이복 언니를 만나서 아버지가 그 많이 후회하셨고 많이 가슴 아파하셨고 많이 그리워하셨다, 그 말은 꼭 전해주면 그래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좀 넣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분을 좀 찾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